오늘 저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겠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언약들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시대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대들.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별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죠.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선 언약을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 시대들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을 보겠어요. 첫 번째는 무죄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아담의 창조부터 아담의 타락, 결국엔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죠. 동산에서 나온다고. 그때까지를 무죄 시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죄의 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빨가벗고 어린애처럼 그런 상태, 무죄 시대에 살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그 자의식이 생겼죠. 우선 하나님의 그 품성, 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이 무죄 시대를 인도해 주세요. 사람의 책임 뭐냐? 우선 시작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 그 다음에 이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사랑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명령하시고, 자, 이 무죄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5절에 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무죄 시대를 주시는 반면에 딱 하나만 지키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거 하나예요. 인간은 그 하나 조차 지키지 못해요. 여기서 레슨은 뭐예요? 레슨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익스큐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무죄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은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심판은 저주죠. 3장 1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그 피조물들에 대한 저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무죄 시대는 이렇게 끝나요. 그 무죄 시대는 그 에덴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언약을 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그 무죄 시대는 실질적으로 현재도 어린아이들한테 적용이 되죠.
출애굽할 때도 그 성과학의 지식이 없는 그 아이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무죄. 예.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성과학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나누는데 거기에 그 시대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별로 나누는 이유는 그 시대가 특정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금 무죄 시대. 그 다음에는 바로 양심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남의 열매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타락에서 홍수까지, 타락에서 홍수까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 다음에 홍수까지 1650년, 56년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시작은 지금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부터 양심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담이 자기 아내 입으로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역시 이것도 아담의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그 주님의 여기서 그 특성은 뭐예요? 성품은 주님의 나타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 인간의 책임 뭐예요? 사람의 책임은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이제 인간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을 아니까 그것을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엄청난 타락을 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봤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 과 그렇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결국에 인간이 또 하나님께서 양심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23절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심시대가 시작되고 이걸로 심판을 받죠. 인간의 타락으로. 레슨은 뭐예요? 인간은 양심을 가졌지만 선과 악은 구별하지만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레슨은 이 양심 시대에 있었던 그 양심은 현재도 유용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율법 주님께서 구약에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그 시대가 그걸로 인해서 끝날 때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양심 시대는 아담의 언약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결국에 주님의 심판을 하시고 인간 정부 시대라 그래요. 그것은 노아의 언약과 일치하는데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해서 그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한 가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부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정부 시대는 노아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까지 거의 428년 동안 유용해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인간 정부 시대가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가 428년이란 것이에요. 그 시작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죽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 시대를 시작하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준 명령이죠. 너희를 두려워한가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쭉 나오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체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사형제도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성품 특성은 공정하시며 정당하심. 자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결국에 노아의 자손들이 퍼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지라는데 안 퍼져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요. 그 인간 정부의 실패라고.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5절에 보면 주께서나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간섭하셔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거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세우는 거죠. 각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나 뿌리는 그 노아의 자손들이라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조상들이 나오죠. 결국에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은 우상숭배를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족장시대라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족장시대라 그럴 수도 있고 약속시대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12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택하세요.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족장시대는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의 콜링부터 모세의 시내산까지. 그때까지를 이제 족장시대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시작은 지금 12장 1절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주님의 특성은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책임은 뭐예요? 예. 그 지금 창세기 12장에 있듯이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 자손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로 들어간다. 이집트로.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이끄세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이것이 주님의 언약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1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로 피돈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2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고 율법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모세서부터 예수의 탄생이, 예수 탄생. 그래서 1524년 동안이고 그 율법 시대에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그것이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인간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율법,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지속적으로 그 양심에서 판가름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 율법 시대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이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언약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죠. 이 율법 시대는 일시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끊기지만 결국엔 다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율법 시대 그 율법 시대는 실질적으로 신정 통치고 신정 국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죽이죠. 자기의 메시아를 죽이고 결국엔 일시적으로 끝이 나요. 어디서?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나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은 패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시아로 죽이고 거절한 복음을 거절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전 세계에 결국에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적으로 그 모든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교회에 대한 언약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궁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율법시대는 실질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시대 즉 은혜시대가 열려요. 그 새 언약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서부터 은혜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은혜로우심이라고. 은혜로우심. 사람의 책임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믿음이라고. 믿음. 교회 시대에 인간들의 책임.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5장 9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1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결국엔 십자가서부터 언제까지? 교회 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교회가 휴거되죠? 교회가 떠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혜 시대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말한 대환란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나누는 것을 그 율법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그 다음에 킹덤, 왕국시대로 나누는데 그 중간에 그 대환란, 그것은 사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대환란을 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30장에 나온 것이 야곱의 고난기간.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이니 다시는 그러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즉 야곱의 고난 기간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30장에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휴거 후에 7년 동안 있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재림의 심판 뒤에는 왕국시대가 열려요. 왕국시대,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재림 후부터 천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주님이 재림의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 왕국시대가 도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얘기할 때 첫째 무죄시대, 두 번째 양심시대, 세 번째 인간정부시대, 네 번째 족장시대 또는 약속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시대, 교회시대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국시대. 그 왕국시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왕국이에요.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우리가 언약하면서 많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진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특성 성품 뭐예요?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의로 통치하세요. 천년 동안. 사람들의 책임 뭐예요?
행위군요. 완전한 행위.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세요.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왕국 법령을 행해야 돼요. 100% 행위군. 행함으로.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결국에는 주님이 직접 통치해도 나중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알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생이 보장되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소리, 우리의 행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그 외의 시대에 아무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 그 모든 면을 보여줘도 인간은 지속적으로 다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백보좌 심판이 11절에 나오죠. 큰 백보좌 심판에서 인간들이 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봤으면 우린 죄 안 졌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거절했어요. 아 우리가 율법이 있었으면 이렇게 죄 안 졌어요. 율법 시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모든 시대 우리가 무죄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죄 안 졌을 겁니다. 무죄 시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통해서 인간들의 익스큐즈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심판. 그래서 11절에 백보좌 심판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줄 거예요.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 내가 은혜 시대에 살았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라고. 은혜 시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 인간들은 익스큐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주셨는지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거절하는 이 한국교회는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두룩하게 나가면서 지옥 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만 알면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 방법, 인간을 통치하시 운영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얘기했더니 저기 세대적 진리 가르치는 이단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거절한. 생각해 보세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보좌 심판에 섰을 때 어떻게 익스큐즈 하겠어요? 우리가 은혜 시대. 우리는 그 예정론이 맞는 줄 알았다고. 어쩌고저쩌고. 야, 니네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믿음이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자기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고 수많은 바이오 빌보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너네는 왜 안 들었어?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 11절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의 장면이 될 거라고. 그래서 11절에 또 내가 큰 백보좌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준다고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다 이끌어줬는데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불복종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큰 백보자 심판에 다 서야 돼. 그 다음에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영원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 이게 어려워요 성경이? 지금 40분에 성경 전체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거절한 한국교회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 그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이 이것을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